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 뒤 두 번 낙제를 하고도 지도교수가 설립한 장학회에서 3년 동안 모두 1,2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조 후보자는 가족의 70억 원대 사모펀드 투자와 전 재수와의 부동산 거래 의혹 등 논란을 두고 실체적 진실과 많이 다르다며 정책 검증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습니다. 조 후보자의 전 재수도 위장 이용과 부동산 위장 거래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전북 전주의 한 여인숙에서 불이 나 폐지 수거를 하며 장기 투숙하던 83살 김모 씨 등 3명이 숨졌습니다. 경기 수원의 15층 높이 아파트 외벽에서 균열이 발생해 밤중에 주민 1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1991년 건축된 노후 건물로 수원시청은 원인 파악을 위해 정밀 구조 진단에 나섰습니다. 뉴스9에서 뵙겠습니다.